씨가 아주 저 지금 저 유튜브에 그 나오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한 게 그건 참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인가 하면은 일단 깡통 부분에서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요 깡통이 옛날에 한 제일 처음에 하고 할 때 이 깡통 봐라 이거 많이 오래됐다 이거 이래 나온 걸 문제 제기한 걸 우리 반장하고 회장님하고 여기 소장님이 아 요 깡통은 요런 연유로 해가지고 요거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 회장님이 별도색을 요구를 해가지고 색깔이 마음에 드는 별도색을 요구해가지고 호색을 두 개로 제조를 해가 온 깡통입니다 라고 이야기 자기가 알았다라고 설명을 우리는 아 그러나 알겠다 알겠습니다 해놔놓고 지금 이렇게 내고 이런 걸 우선 울산에서 이제 믹싱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페인트의 프라이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울산에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들 믹싱은 안 쓰고 그냥 페인트만 두 번 바르는 형태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믹싱을 최초로 울산에서 도입을 했고 그 부분에 믹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안 했다고 하는데 1번 요 상황이 보시면은 저희가 작업 일부 그 다음에 작업 사진 대지 뭐 아파트에 가보시면은 아마 CCTV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업하는 사진들이. 그러니까 안 했다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약금은 5월 30일 착공 때 받았고 준공금은 8월 9일 날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11월 29일에 준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에 돈 들어온 게 2023년 2월 21일에 1,000만 원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1억 8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11월 29일에 공사를 끝났으면은 최소 6개월간은 지금 2억 7천에 대한 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2억 7천이라는 돈이 저희 임금도 나가야 되고 자재비도 나가야 되는데 저희한테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거 아깝게 갑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금이 8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돈을 다 쓴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사 계약서, 공사 기간 연장, 준공개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사용 대금 입금 내역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8천만 원 덜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인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저 흥분해가지고 보시면은 비가 내리면 그 아파트에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샤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쳐서 도끼다시 쪽에 바다에 보입니다. 물이 이 고인물이 트랙이나 조인트로 해서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유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쪽에 공문을 보냈고 지금 뭐 샤시가 없어서 또 샤시가 오래돼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페인트를 문제를 시킨다 그런 내용에 대한 공문이고 해. 계약금 자체는 이제 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수 도장이잖아요. 도장 방수가 별개고 그래 저희는 도장공사 바로 들어간 거지 방수까지 뭐 도끼다시 방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관심도 없었고요. 뭐 하다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샤시 설치나 방수를 안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고 아파트에서 샤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장충금으로 쓸 수 없는 개인 거기 때문에 개인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어떤 전처리 후 처리 공정에 관해서 중간에 중도에 시공사로부터 전달을 받으셨다 그죠? 전달을 받으셨고 아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구나라고 인지가 되셨어요 그때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공사를 강행하셨나요 그대로? 문제가 있다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페인트가 제일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방수 공사가 안 돼 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안 되죠. 방수는 안 돼요. 아니 이거 뭐 비가 세고 안 세고 이런 걸 어떻게 뭐 전혀 모르죠. 아니 일단 방수 공사를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괜찮습니까? 돈이요 딱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파트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누가 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을 돈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결론이 안 날 겁니다.